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시다. 왜 사람들은 죽어서도 천국에 가려고 할까? 죽어서도 잘 살고 싶은 건가? 모란민속 5일장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네. 아, 좀 둘러봐야겠습니다. 이제 뭘 사야 되나. 아, 뭐가 많긴 하네. 오, 영지네. 산나물. 쌀도 팔고 콩도 팔고 보리도 팔고. 야, 진짜 옛날 느낌 나네. 여기는 뭐 빅뱅 그 자체네. 그냥 빅뱅. 카오스. 혼동 그 자체. 뭐 품목이 워낙 광범위해서 진짜 많다. 뭐 화장품도 있고 뭐 옷도 있고 모자도 있고 뭐 생활용품도 있고. 와이프 사주면 좋아하려나. 오, 튼튼하게 보이는데? 아, 외국 돈도 있다. 외국동 옛날 돈 사고 파는 모양이네. 어? 일본 파스도 판다. 아, 요즘 USB로 이렇게 옛날 노래 나오구나. USB 또 재생하는 플레이어가 있네. 야, 왜 이렇게 다르네. 그렇죠. 공정성이 없잖아. 남자이가 오늘 타고 와서 그래. 강정집이다. 오, 맛있게 보이네. 아, 시원하게 맛있겠다. 돈이 얼마 없어서. 오, 신발 좋네. 운동할 때 신을까? 운동할 때 헬스장에서 신는 신발 없는데. 얼마 하려나?
신발 좋은 거 많네. 야, 불상 봐라. 멋지다. 마늘이고, 여기는 또 옷 팔고. 지금 철입니다. 아, 다 크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과일 좀 싸자. 과일이나 좀 사갈까. 아, 애매하게 사는 것보다 오늘 과일을 최대한 한번 만원치 한번 사봐야겠다. 얼마나 많이 사서 쓸려나. 아, 여기 식당이네. 야외 식당인가. 어, 맛있겠다. 어메이징하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가전 맛있겠다. 파전에 막걸리 먹고 싶다. 오, 대박인데. 도래창 아니야 저거? 야, 통으로 구워 먹는 거라. 맛있는 거 너무 많다, 여기. 미치겠네. 해물파전 8,000원, 부추전 6,000원. 아, 싸네. 오늘 안주 뭐 무한리필이고. 아, 돼지부소. 아, 소주 한 번 만원이고 안주는 공짜네. 아, 무지 하나 먹으니까 그렇구나. 줄 서가 있네. 대박이다. 막걸리 한 잔 주세요.
맛있네. 미쳤냐.
잘 먹고 갑니다. 와, 배 터지겠다. 안주 공짜. 막걸리 한잔 시키면. 4,000원. 아이, 가성비 좋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구나. 뭐, 마늘로 장을 볼게 하려면 일단 점심부터 먹어야겠네. 뭐 먹지, 이제? 국수 한 그릇 먹을까? 매니저님, 노래 동동 구리무 노래를 주세요. 에이. 우리 이제 평양서 오신 누나가 결국 오늘 그 노래를 들어야 간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동동 구리무 이 노래 하나 보내드리고 할 거 잘 살아 임마.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잖아. 그러는데 대신에 물건 하나 사주는 게 맞잖아. 내 말 맞지요? 맞죠. 맞지요? 내가 구리무 안 팠잖아. 맞다 그래 요. 맞지요? 얘들 끝까지 반말이네. 맞지요? 예! 그렇지, 네네, 그래요. 박수! 이걸 맛볼 수 있어요? 아유, 그럼 맛봐야죠.
술시로 드셔요. 이게 꽃잎이에요. 이게 뭐예요? 커피 대신, 음료수 대신, 물 대신 드셔요. 여기 기름집이 많은 골목입니다. 사람이 많네요, 역시. 1kg이나. 약재도 있고. 여러 가지 많네. 아, 기름 냄새. 고소하네. 볶음이 있다. 볶음이 맛있겠다. 기름주입니다. 방앗간. 예, 묵도 팔고. 예, 저기도 기름집이네. 기름 팔고. 여기도 기름집이네. 예, 저 안쪽이 다 기름집이네. 골목 안에. 여기도 기름집이고. 그래서 이제 기름골목이구나. 생선구이집이다. 맛있겠다. 기름집. 마케팅이야. 아, 약초 같은 거네. 아, 기름집이 제일 많네. 다 기름집이다. 기름이다. 참기름 고소한 냄새 나네.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좋네요, 냄새. 야채에다가 저 기름 넣고 비벼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아, 다 기름집이네. 아, 진짜 기름집 진짜 많다. 와. 비싸진 않네. 집에 기름 있는데. 온통 기름집입니다. 이렇게 대충 끝이 나네요.